오늘 그 본문 속에는 좀긴 본문인데,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본문인데, 여기 이제 네 개의 스토리가 나오죠. 이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첫 번째는 이제 네 개의 스토리 중에 21절부터 25절인데,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아,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 여러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우리 옛날에 에, 그 등불 켜고 살던 시절 생각하세요? 아, 전기 안 쓰고 아, 이렇게 호롱불 심지 올려서 아, 쓰면 등그 호롱을 올려놓는. 등잔이 있어 등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 놓는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부목사님 세대, 3040 세대는 그 등잔을 키던 그 기억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비유하실 때 빛으로 비유하셨어요. 어, 요한복음 요한복음 일장 사절부터 구절에 보면 그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 반복해서 자신을 빛에 비유하는 말씀을 주세요. 어, 특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일장 사절 요한복음 일장 사절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 복음 1장 7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다 그랬죠. 그런데 뭐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그곧 빛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사도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선지자죠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그 빛을 믿는 거예요 단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그 빛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은 그 빛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빛을 발산하면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신이 빛이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고요? 세상에 빛이라. 너희는 집에 빛이다. 너희는 가족들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에 빛이다. 일부 맞는 생각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기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빛 가운데가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게 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드러내려는 등불의 비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나 등불의 사명은요, 감춰지는 것 아니잖아요. 옛날에, 아까 조금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등잔불 켜가지고 그걸 마루 밑에 놓습니까? 등잔불, 아깝다고 등불을 켠 다음에 무슨 뚜껑으로 덮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등불, 빛은 그 사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빛의 사명이고 곧 등불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불을 밝혀가지고 덮어두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불을 밝혀서 덮어두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매우 미련한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면서 빛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즉,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밝음을 발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사람 미련한 신앙이고요. 그 사람 예수 헛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산하면서 살지 못하면, 드러내면서 살지 못하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 등불을 켜가지고 덮어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등불을 켜 가지고 평상 아래 놔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즉 빛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빛은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나타내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를 잘 들어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듣는가 잘 삼가해서 분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듣는 대로 살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라는 명령이고요. 등불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결국 그빛 등불은 어떻게 되느냐?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 없으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요즘은 뭐그 좋은 그 전구들이 워낙 잘 나와서 오래 뭐몇 1만 시간도 쓰고 그러지만 예전에 우리 백열전등 쓸때 또는 형광등 쓸때그 안에 필라멘트가 종종 끊어졌던 것도 생각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백열전등을 속해서 꽂았는데 어느 날퍽 하고 나가요. 그래서 풀러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꼬불꼬불한 그 필라멘트가 이제 시, 시간이 다, 시안이 다 돼서 톡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 전등이 그 필라멘트가 끊어졌다고 해서 그 전구를 쪼개가지고 아깝다고 필라멘트 연결해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단한 명도 그 필라멘트 연결하려고 소켓을 열든지 아니면 그 유리, 그 전구를 깨든지 하는 사람을 본 적을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불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전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요.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요. 야, 이거 버린다고 아까워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서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슷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소금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발필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어둠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 때문에 밝아지고 있는가? 어, 얼마 전그한 어, 기독교 연구 기관하고 갤럽에서 어, 연도별로 우리 기독교 인구를 예측하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측하는 인구 추이의 비율을 보면, 뭐 정확하게 뭐 작은 숫자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한 30여 년 전에는 천만 성도 천만 성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대략 780만 명 봅니다. 기독교 인구를 780만 명 보는데, 2023년 현재 780만 명의 기독교인 인구 중에 무려 230만 명이 가나한 교인이에요.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면 나머지 대략 550만 명 정도가 남는데, 이 550만 명의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 이단이 100만 명 이상이 포함된 거예요. 그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단도 자기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시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35년 그때는 약 550만 명 이내로 보는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500만 명대로 줄어든다는 예측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빛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좀 밀어내고 있는가? 내가 부정과 불의와 부패를 좀 밀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는 과연 살고 있는가? 앞으로 10년 후에 기독교 인구가 지난 30년 전에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데 나는 책임이 없는가? 우리 교회는 책임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꺼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만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저를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막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기 가까이에 있는 어떤 큰 절의 스님이 찾아와서 저를 괴롭게 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천주교 신부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괴롭게 한 적이 있을까요? 어떤 이단이 대놓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아 박세필 목사 막 이러면서 괴롭힌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교회 안에서 서로 어둡고, 교회 안에서 부정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불의하고 이런 일들이 그대로 세상 삶의 자리에 가서. 그대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표출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줘야 하는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지켜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빛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교회라면 이 정도의 수준은 유지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근데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어떻게 전도가 먹히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우리가 발산하는 빛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둠을 밀어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밀어내고 있느냐? 나 때문에 과연 밝아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이곳에 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하시려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등불,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버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룩한 혹은 신령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살아야 돼요. 등불을 밝히며 살아야 돼요. 힘들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비유 때마다 마태복음에선 더 자주 말씀하시죠.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여러분, 귀 있으시에 눈으로 보이는 귀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심령의 귀를 준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빛으로 살고 삶의 자리에서 등불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두 번째, 26절부터 29절까지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씨앗의 비유인데, 치아시라고 하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어, 뭐, 지금은 아들이 장성했지만, 중학생 시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거실에서 탁 쓰더니, 아빠, 그래요. 왜? 그랬대. 한번 일어나보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일어났더니, 탁 뒤돌더니 키를 재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아직 저하고는 상대가 안 돼. 제가 175인데 딱 이렇게 재보더니 한 5cm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략 이렇게 손으로 재고 이렇게 하니까 5cm 차이가 나세요. 그런데 매일 재보 재네요, 그날부터. 근데 뭐 매일 재지는 않았는데 종종 쟀어요. 종종 재는데 몇달 지났는데 삐끔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고일쯤 되니까 저보다 5cm가 더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작아졌다고 야, 나도 얼른 키워야겠다. 키재 보자 그랬을까요? 이미 이제 그 키는 역전이 안 되는 키예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 조금 조금씩 매일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용하던 건강생활기록부 있잖아요 보니까 중2인지 그때 한 해에 한 9cm가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에 그냥 먹는 게다 키가 되나 봐요 막 자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자랐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몇 미리 자라나 제가 지켜본다고 보이나요? 안 보여요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쑥 자라 있는 거예요. 어, 시계에 초침이 있는 게 있는데 그 초침이 있는 거는 보이는데 초침이 없이 가끔 보면 시침하고 분침만 있는 거 있죠. 그 시침하고 분침만 한번 눈이 빠져라고 한번 쳐다보세요. 얘가 언제 가나? 그냥 1분마다 툭 툭 가는 시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가는 시계를 보면요. 아무리 여러분, 돋보기를 쓰고요, 현미경을 쓰고, 눈이 빠져라 쳐다봐도요, 그거 가는 거안 보입니다. 그냥 2, 3분 지나면, 4, 5분 지나면 쭉 이렇게 살살 가 있는 거지, 그거 눈으로 안 보여요. 초등학생 시절에 자연 과목 시간에 양파를 키우면서 관찰 일지 쓰라고 그래요. 또는 고구마나 감자를 키우면서 관찰 일지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노트에다가 그날 자란 만큼 뭐 싹이 나왔으면 좀 줄기가 올라왔으면 물이 얼마큼 먹었으면 뿌리가 컵에서 얼마큼 내려왔으면 됐는지 그걸 그림으로 다 그리고 막 이렇게 설명을 썼잖아요. 그 커가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보는데 그런데 싹이 난 후에 그 자라는 것을 보지는 못하는데 잠자고 일어나서 보면 자라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절대 구분이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장비 초고속 카메라라고 그러죠 그 초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계속 24시간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그게 자라는 게 초고속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특수한 장비로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6절부터 29절에 씨앗이 자란다는 비유를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처음에 뿌려져요. 그러면 이 씨앗,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것이 안 보입니다. 언제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자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자라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순서까지도 말씀하시죠. 씨앗이 싹이 나고, 싹이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 결실을 하는 순서대로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여러분, 말씀의 씨앗은 늘 뿌려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교회에 출석한 그 순간부터는요. 이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늘 뿌려지는데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죽은 씨앗처럼 자라지 않는 씨앗, 그 씨앗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면, 뿌려지기는 뿌려졌는데, 돌짝밭에, 갈수던 불 속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돼서, 뭐 새가 와서 먹었든지, 뜨거운 햇빛 때문에 말라버렸든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든지, 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잘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또, 어느 경우는 잘하는것 같은데, 잘한 거기에서 결실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콩이 됐든지, 벼가 됐든지, 보리가 됐든지,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것 같은데, 껍질을 까보면 그 안에 열매가 없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껍질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이 쭉정이, 자라지 않는 신앙에, 유인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뿌려졌으면 당연히 싹이 나야 하고 자라나야 하고 거기에서 따르는 열매가 맺혀져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떤 씨앗을 뿌리셨고 어떤 이삭을 맺혔고 그러면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아시는지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못 맺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많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말씀이 뿌려진 가운데 어떤 열매를 우리가 과연 거두고 있는가. 아, 내가 청북교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앞에 이런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 앞에 이런 열매를 우리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릴 수 있는 그 충실한 곡식이나 거둔 열매가 무엇인지를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해가야 해 가야 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그냥 소멸돼 없어지는 그런 씨앗이 아니라 그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세 번째는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사장 30절부터 32절에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뿌려진 씨앗의 가장 작은 경우로 겨자씨 비율을 말씀하세요. 그 작은 씨앗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0절부터 32절에 이세 번째 겨자씨 비율을 보시면, 본문을 주의해서 보시면, 여기에서 핵심되는 단어는요, 겨자씨가 아니에요. 이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에 비유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뿌려질 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뿌려졌지만 그게 얼마나 큰 나무가 되고 그게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또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그 하나의 예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말씀하신 후에 자 어디에 비유하면 좋겠냐 말씀하신 후에 31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왜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꼭 겨자씨만이 아니라 어떤 씨든지요, 밭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려놓으면 처음에 이 밭에 뭘 심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주인만 알죠. 내가 콩을 뿌렸는지, 팥을 뿌렸는지, 내가 무슨 씨를 뿌렸는지는 주인만 알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던 것 같은 땅에서 싹이 올라오죠. 그 어린 싹일 때는 우리도 잘 몰라요. 뭐,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그 싹이 올라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라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 아, 콩이구나. 아, 뭐, 감자구나. 아, 깨구나. 이제 뒤늦게 아는 거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식물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겨자씨라는 거예요. 어, 혹시, 에, 그, 뭐, 그,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어, 그 목양실에 기념품이 놓여져 있는 데를 샅샅이 지졌는데, 어, 눈에 안 띄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스라엘 갈 때마다 몇개 사놓은 게 있는데, 그 기념품 중에 보면, 나중에 가시면 이런 거 하나 사오세요 가격은 천원내외도안 되니까 그 외에 책갈피 있잖아요 책갈피 중에 그 겨자씨로 만든 책갈피가 있어요 뭐 겨자씨로 만들었다니까 겨자씨를 듬뿍 넣는게 아니라 이런 하얀 바탕에 겨자씨 한열알 스무 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파는 책갈피가 있는데 거기에 뭐 20알이 들어있던 30알이 들어있던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자씨를 이렇게 보면요. 그냥 우리 작은 가는 볼펜 가지고 점점 점점 점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아마 웬만한 바닥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요. 제 생각에는 이 팔레스타인 쪽의 겨자씨가 유독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팔레스타인 겨자는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작습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것을 책갈피로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기념품 가게에서 많이 팔아요. 그런데 누 볼펜으로 점 찍은 정도의 이 작은 팔레스타인 겨자가요 씨앗의 크기에 비해서 가장 크게 자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소위 말하는 서양 머스타드, 서양 겨자는 조금 알이 굵은데. 여기는 정말 작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식물 도감을 보니까 모든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밖으로 드러나 그 나무가 자라났을 때 자기 원래 뿌려진 몸치 씨앗보다 가장 크게 자란 게이 팔레스타인 씨앗이래, 겨자씨래요. 뭐 복숭아는 그래도 한 이만한 게그 나무를 이루고 뭐 그렇게 되는데 뭐 깨도 눈에 보일 정도의 그 알이 자라서 한 1, 2미터 이렇게 자라는데 이 팔레스타인 겨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데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농부들에게 그늘도 제공하고 새들이 날아와서 앉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넘치막한 이런 나무가 돼요. 자기 원래 씨앗의 크기에 비해서 가장 크게 자라는 식물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겨자예요. 대략 그 지역에서 평균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게이 팔레스타인 겨자예요 처음에는 뭘 심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싹이 나서 겨자라는 큰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적금에 뿌려지면 하나님 나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성인이 돼서 다니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무리 쉽게,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해도요, 하나님 나라가 금방 내가 깨달을 만큼 알아지든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이 처음 뿌려지면 마치 땅에 겨자씨 뿌려진 것처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시고 팔레스타인 공생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생에 활동하실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아기 하나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왔다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공생에 활동하실 때 오늘날과 같은 전 인류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이런 그 복음의 역사 이런 교회의 역사, 이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할때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 로마라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복음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게 천 년, 이천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한테까지 와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줄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이 세계를 정복해 가잖아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쉽게 설명하면, 물론 기상 예측 때문에 나온 용어인데 우리 한국에 있는 노랑나비 한 마리가 그냥 날개짓을 했는데 이 나비의 날개짓이 바람을 타고 흘러서 태평양을 건너가서는 저 미국 땅이나 남미에는 태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씨, 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하나의 믿음이 작고 내 위치와 내 역할은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서 살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작은 믿음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작은 역할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바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바벨로니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75세 노인이 돼 가지고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만 듣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한 마디 듣고 이동했을 때 천년 후에 이천년 후에 사천년 후에 이런 역사가 일으킬 줄. 그래서 그분 자체가 고향을 떠난 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줄그 시대 누가 예상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그 역사는 그 세상은. 그분의 고향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한 사람이 이천 명의 성복교회 교인들 중에 내가 과연 무슨 존재감이 있을까? 나라는 이한 사람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청주에서 또는 2023년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과연 무슨 존재감이 있을까? 겨자씨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겨자씨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은 나중에 겨자씨가 자라서 1.5m, 2m가 돼서 농구가 그 밑에 와서 쉬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거기에 앉아 쉬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 44절, 네 번째는 이단두절 단 밖에 안 되는데 어, 앞에. 4장 11절 12절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왜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지나오면서 보면 계속 비유가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건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기에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대략 한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전하기 위해서요. 청중들의 이 쉬운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죠. 우리가 아직 아이가 어려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약하면 먹을 것 같고 아이들 가르칠 때 있잖아요. 야, 사과 두 개가 있는데. 엄마가 하나를 더 줬어. 그러면 몇 개야? 그러면 2 더하기 1은 3이라는 걸잘 모르는 애도요. 귀신같이 사과 세 개라는 건 알아요. 그렇잖아요. 야, 너 지금 과자 다섯 봉지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한 봉지 먹고 싶어. 한 봉지만 나 줄래? 그래서 그한 봉지를 엄마한테 줬어. 그러면 다섯 봉지에서 한 봉지 엄마 주고 너는 몇 봉지 남아서 하고 물으면 애는요. 500이 일은 사라는 건잘 몰라도요. 자기 거 나가서 내네 봉지 남았다는 것은 귀신 같이 알아요. 쉽게 설명한 거잖아요. 이해를 도와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가끔 제가 예를 들어서 비유하는 학자가 있는데, 목사, 목회자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18세기, 19세기에 전 세계 기독교 대부흥을, 인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설교가.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살고 싶은 그 열망을 표현하는 목회자. 그런데요, 그분의 설교를 보면요. 신학을 공부한 저희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의 신앙 감성론 이런 거 설교 자체가 신앙 그 감성론이라는 설, 그 신학의 기초를 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오죽하면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설교 어렵다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면 쫓겨나서 간 데가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에요. <laughs> 그런데요, 신학을 공부한 우리가 읽어도 어려운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 아직 공부도 많이 안한이 청중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그분의 설교 때문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까? 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설교가 쉬웠냐, 어려웠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그분의 설교도 쩔쩔 매면서 신학을 공부한 우리가 읽어도, 목회자가 읽어도 너무 어려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연 법칙 또는 인간의 관습, 관계, 사물의 모습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의 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성숙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은 것을 기억하면 그 모습을 볼때 말씀이 생각나지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봉사대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어 더덕밭에서 열심히 잡초를 뽑을 때 생각난 게이 말씀인 거예요. 가시덤불 밑에 뿌려지니까 잡초가 많은 곳에 뿌려지니까 아이염례가 작구나. 그래서 열심히 뽑아주고 위에 우짜란 그 덩쿨들이 있으면 걷어내주고 그러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겠다. 아, 이런 관계 속에서 말씀하셨겠다. 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또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정나라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고의적으로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실상은 천국의 비밀을 쉽게 전해줘도 죄 때문에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서 끝까지 회계를 거부하는 악한 사람들이 멸망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쉬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줬는데 끝까지 안 듣고 그냥 영적인 귀 닫고 영적인 눈을 닫고 영적인 마음을 닫은 그 사람들은 그래 비유로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라 그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정말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비유가 아니라 비유보다 더 쉬운 언어로 얘기해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듣기를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도록 놓아두시는 건데 이 놓아두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고 그래요.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비유로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유기당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알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도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다 들리는 건 아니죠 사람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소리만 들립니다 막왁작지껄해도요그 자기 필요한 소리는 들어요 뭐한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요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한 소리만 들어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을 거도요 다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다고 빨간 준친 그몇 구절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다 들리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자꾸 설명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소리는 놓치지 말라는 의도에서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에 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씨앗을 뿌렸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이 싹을 내고 그 씨앗이 줄기를 이루고 그 씨앗이 이삭을 맺히고, 그 씨앗이 결실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신령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우리가 그 열매 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는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룬 것처럼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변모시켜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